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욧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세렌 케르케고르가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한 권 썼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이 책을 낸 이후에 그의 삶에 겹겹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 결국에 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그가 심각하게 정신적인 혼란을 갖게 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는 그에게 명확히 해줄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책을 추천받은 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목사님, 그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나오는 그 상담을 받았던 이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이 인생에 불현듯 어느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근데 뭐 어느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고 오히려 흔들리며 피는 꽃이 아름답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다가 꽃이 아예 꺾여버리기도 하고 아예 뿌리채 뽑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군목으로 군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군종 장교로 임관을 하고 나서 처음 복무했던 그 부대에서 함께 종교 이제 장교로서 복무했던 군종 법사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뭐 스님인 거죠. 근데 이 군종 법사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전에 있는 어느 큰 교회의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와서 그가 어느 날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런데 종교심이 굉장히 컸던 친구였는지 그래서 인생의 진로를 그럼 나는 승려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터닝포인트였던 거죠, 그에겐. 근데 참 예의 바른 분이라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그냥 승려가 되겠다고 떠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승려가 되려 할지 말아야 할지를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받고 승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솔직히 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응답을 들었길래 그럴까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가 제대로 응답받았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현실은 그러한 고난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느 누구도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고난 없이 사는 삶, 고난을 비껴가는 삶에 있어서는 한 줄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잘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다윗의 일생이 이것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다윗은 당대 최강의 장수요 또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섰던 소년일 때 그랬던 사람이고 구척장신의 가짓사람 골리앗을 정말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는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한 번의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판짓지 않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일정표대로 되는 삶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삶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내가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언제라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나고 또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내가 처음 그런 일을 마주할 때 내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보통 청년들의 삶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 아, 누굴 찾아가서 이 일을 하소연할까? 그런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참 지칠 때, 힘들 때, 정말 누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을 때, 좋겠을 때,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터놓을 사람,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됐죠.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사울이 그걸 듣고 하루아침에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의 관점과 온도가 무섭게 달라집니다.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아, 그가 나를 제치고 왕위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죠.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제거하는 데 진심이었는지 19장에서 다윗이 그런 살기 등등한 사울을 보고 참 두려워서 그를 떠나 피신합니다. 누구에게 갔냐면 사무엘에게 가죠.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라마의 나윗이라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또 갑니다. 라마 나윗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갔던 건데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수소문해서 라마 나윗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자객을 보냅니다. 이 다윗을 처리하려고. 그런데 그 다윗이 다윗을 해치려고 자객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사울의 부하들이 분명 다윗 잡으러 간 건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춤추면서 예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 잡으러 갔다가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사울이 계속 자객을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마 나윗은 정말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땅이었던 거죠. 지난 금요일 금요 성령숲회 때 에즈베리 대학교에 김삼 교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작년 2월 달에 16일 동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채플에서 휴지 홀이었네. 그 홀에서 엄청난 임재가 있고 정말 10시간이 있어도 1분이 있었던 것 같고 강력한 주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라마나윗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 딱 버티고 있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니 다윗을 건들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가 직접 라마나윗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또 악한 영에 쓰여서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던 아주 살기가 등등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사울이 라마 나윗을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똑같이 그도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하고 춤을 춥니다. 강력한 역사가 그 사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이죠.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라마 나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재창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재창립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닙니다.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겠죠. 지난 금요일 김삼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제 저녁 리더 훈련 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젊은이에게 재창립 비전을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길밖에 없는 게 맞구나. 우리가 정말 방향을 잘 정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더욱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부흥의 통로로서 기도를 함께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나만 아이유신데 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전반절에 다윗이 라마의 나이옷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를 작정하고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뭐 새콤 필요 없습니다. 그를 그냥 작정하고 보호해주고 계신 상황인데 라마나윗은 또 은혜가 넘쳤던 땅인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라마나윗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빠져나왔다는 걸 원어로 보면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냥 도망쳐 나왔던 거예요.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에게 작별 인사하지 않고 또 은혜가 넘쳤던 그 라마 나윗을 그냥 무작정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대신에 그가 한 사람을 찾아가죠. 여러분 그가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1절 중반전부터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여러분 그가 하는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를 단어를 잘 곱씹어 보십시오. 99%가 원망과 불만과 낙심의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쳤던 다윗인데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분명 그 라마나윗에서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다못해 요나단을 처음 만났을 때 야 라마나윗에서 내가 지금 왔는데 너의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해도 그게 맞는데 만나자마자 불평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윗의 시선이 온통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다 내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연민에게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다윗은 그 약해진 마음 가운데 죽음을 향한 두려움까지도 완전 사로잡혀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그 일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불만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으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도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실 다윗이 사울이 창들고 쫓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쫓아오거나 장소를 이동하거나 중요한 삶의 사건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걸 시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라마 나윗을 떠나서 요나단에게 찾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텐데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나단에게 찾아갈 때 그가 기도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애타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찾아갔던 거죠. 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찾아갔던 요나단,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소원을 말해보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20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요나단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라마 나윗이라는 곳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왔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윗, 정신 차려. 너 지금 그렇게 도망갈 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도움이요, 나의 요새라. 야, 이게 네가 고백했던 고백이잖아. 그렇게 얘기해줬던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그냥 다윗을 다독여주고 그냥 받아주는 그 모습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월 초하루 날 다윗은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미 도망 나온 상태인데 또 다윗은 그 자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지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5절에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여러분, 그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냥 피합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랬다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고 또 근심이 찾아오고 나로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무기가 우리에겐 절대로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으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단을 지금 꽉 붙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짓도 불사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귀한 우정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단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하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불안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게 내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 몇 번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도망자의 신사가 되죠. 그런데 도망만 갔던 게 아니라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21장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했던 그 선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선포했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분명히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 이 진리 하나 딱 붙들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떤 무기나 또 보호구 차지 않고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싸워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21장에서 놉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음이 많이 불안했는지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혹시 당신에게 창과 칼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마침 그 아히멜렉이 뭘 갖고 있었나?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필요하냐 물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9절에 그것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 망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했던 그가 골리앗의 칼을 좀 주십시오. 이만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저는 요즘 MZ세대보다 다윗의 믿음이 더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수근수근 되는데 저 MZ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저 젊은이가 담당 목사잖아요. 근데 MZ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M, 믿을 건 지, 주님뿐. 네. 또 졸다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MZ 하고 싶어요. 그런 뜻이라면 정말 주님만 믿는 세대니까. 저는 다윗이 이러한 침체까지 이르게 된 게 요나단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어떤 우정과 어떤 공동체의 관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우정, 영적인 교제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요나단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고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의지하다 보면 아니 사람만 의지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손도 못 대고 그냥 피상적인 해결만 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군가를 무조건 용납만 해주고 받아만 준다면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그냥 기분 전환만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공동체로 다 모여있는데 레리 크랙과 댄 알렌더라는 사람이 쓴 격려를 통한 영적인 성장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격려란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돕는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다윗에도 그렇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격려죠.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가? 여러분 격려하면 떠오르는 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여기서 격려의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주어진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촉구하다 해요. 촉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딥니까? 아니 우리가 가야 할 오직 한 길이 무엇이죠?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내가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나를 안정감을 주게 만든 그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나의 도움, 나의 왕,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의 무게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난다 해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따뜻한 100마디 말보다 어쩌면 영적으로 분명한 권면과 조언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하고 내게 이로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을 찾기 전에 라마나윗 누굴 찾아갔었죠? 사무엘 찾아갔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과 다윗이 그 당시 나눴던 대화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나눴던 대화처럼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 있죠. 여러분 사무엘은 무엇의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분명 사무엘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사울이
갑자기 눈 뒤집어져서 창 들고 쫓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말씀 함께를 피라고,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한 시간 기도 같이 해보자고. 아니 예수 동행 바프 챌린지 왜 신청 안 한 거야? 바쁘다고 핑계 대지 마. 셀 프로젝트 꼭 들어가 봐. 전도하는데 사람이 모자라대. 이렇게 권면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이 지금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시선이, 그리고 그 마음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으니 뭐 들릴 수가 없었겠죠. 안 그랬다면 라마나엇을 뭐 떠날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주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멋진 말로 위로받지 못해도 정말 실제적인 신앙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계무역센터의 총재였던 고 이이돈 장로님, 저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귀한 어른이죠. 이분이, 장로님이 대학생 시절에 이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국비 유학으로 가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당시 장로님이 전공하려고 했던 그 전공이 당시로선 참 희한한 전공, 지역경제학, 뭐 성소한 전공이었고 실력도 부족했고 준비 기간도 짧아서 국비 유학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 다른 건 몰라도 잘 안 되면 제가 돌아올 테니까 저에게 향토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했대요. 여러분, 향토 장학금이 뭔가, 집에서 받는 게 향토 장학금입니다. 돈을 좀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물었는데 비행기 표하고 6개월 정도 어학연수할 돈을 좀 달라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하셨답니다. 당시 장로님 댁 형편이 뭐 그렇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진짜 어머니가 비행기 표를 딱 줬는데 편도표더래요. 왕복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미국에 가는 비행기 표는 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없습니까? 했더니 마치 아들아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더니 하는 것처럼, 아, 저 뜻을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가라 그냥.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을 안 줄까 봐 그거 꾹 참고, 아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1년 정도 생활할 돈을 주십시오 했더니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출국하기 전까지 그 어머니께,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효도했답니다. 돈을 주실 거니까. 근데 계속 돈을 안 주시더래요. 결국엔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봉투를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봉투를 봤는데 이게 느낌 있죠? 뭔가 좀 얇아서 느낌이 좀 쎄했대요. 그런데 아, 수표를 주셨구나 해서 인사하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봉투를 열어봤는데 중요한 돈은 없고 종이 한 장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놀란 가슴에 설마 돈이 떨어졌을까 봐 비행기가 막 이륙하고 있는데 안전벨트 풀고 정신없이 바닥을 뒤지고, 아, 구좌번호이겠지 하면서 돈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 매라고 막 주의를 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서 그 종이를 꺼내서 읽어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한 문장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 달랑 한 장 들고 유학을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유학 생활이 어땠을까요? 진짜 돈이 없으니 매달릴 분이 주님밖에 없죠. 무섭도록 악착같이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답니다. 인생의 풍파가 참 많았대요. 그럴 때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 한 분이시지, 그 인생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주님 앞에 머물렀답니다. 결국 주님이 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출국 날 따뜻한 사랑의 말과 함께 돈을 두둑히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면, 여러분 유학 중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하나님보다 어머님 먼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언제 돈을 붙여주실지, 언제 또 내게 전화를 주실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결국엔 그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로 참 대단한 믿음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 가장 현실 중에 현실인 하나님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유학과 이후의 삶을 사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책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권면하고 해줘야 할 격려가 이겁니다. 요즘에 너 힘들지? 기도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잖아. 새벽 예배 힘들어도 나가. 마침 내일 카코특센에 우리 같이 나가자. 너가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니까 힘든 거야. 기도해야지. 금성? 너 금성 안 가봤어? 어떻게 젊은이 교회 다녀? 이번 주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아, 뭐야 하면서 메시지 차단해야겠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야죠. 아니, 너 요즘 이제 방황 좀 그만하고 다시 교회 나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그렇게 연락하는 또래지기 있으면 야, 내 사정도 모르네. 매정하다 하고 연 끊고 시험 들어야 되겠죠? 아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왜 그렇죠?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 소그룹 안 가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 나 관계에 너무 지쳤어. 힘들어. 아, 세상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데 교회에서 나 예전에 상처받았잖아. 나 깊이 들어가기 싫어. 난 교회에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나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바라실까? 아니요. 여러분, 혼자서 절대 못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이제 젊은이가 재창립을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매달 첫 주에 모였던 또래, 둘째 주부터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모였던 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공동체와는 또 다른 모습의 소그룹을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씀 함께를 중심으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믿음의 실험을 함께하며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함께 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상상하지 못한 은혜가 매주 모일 그 소그룹에 쏟아 부어질 것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내가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모임에 참여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사활을 걸고 참여하게 될 일인 거죠. 이건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내가 우리의 유일한 강함 되신 주님을 함께 모여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어떤 형편 중에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먼저 붙들고 먼저 엎드려 나아갈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난 죽겠어, 죽겠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우린 죽겠어가 아니라 우리 삶은 죽게 있어요. 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여러분, 설령 우리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다고 해도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붙들어줄 리가 하나 없다 해도 절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한 분이 있으시죠. 우리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 죽음도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님, 그 분을 한번 온전히 붙드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을 들고 쫓아오는 사울처럼 또 갑작스런 고난에 정말 그렇게 놀란 가슴에 하나님이 계신가 원망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그 상황이 놀랄만한 상황일까요? 두려울 만한 상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갑작스럽고 참 두려움 가득한 상황이지만 주님 입장에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을 누구보다 우리를 격려하며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오늘 분명히 모두에게 하나님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다 떠나고 두렵고 놀라게 만드는 상황 여전히 있지만 내가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 완전히 내 몸에 소화가 되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 상황 중에도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도 몰아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참 고난과 두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쫓아오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창이 나에게 날라오고 그리고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주님은 그때 우리가 사람보다 주님께 먼저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분명하게 붙잡혀 오직 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